선생님에서 형님으로.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또 저희 홍보인데요. 요새 할 게 많네요. 어탐에서 어쩜 홍보를 좀 많이 하네요. 네. 네. 그 어탐에도 이제 게스트분들이 오시지만 어쩜에도 이제 게스트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네. 어탐에도 오시고 어쩜에도 오신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고.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 중에 끝판왕을 모셨습니다. 네. 바로 아직도 얼떨떨해요. 네, 대한민국 기타 네. 함춘호 선생님. 함춘호 선생님. 네. 저희가 이제 그 통화를 하다가 제가 실수로 이제 아 형님 어디까지 오셨나 했는데 선생님 했는데 아 네 형님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농담처럼 유쾌하게 받아주셔가지고 아이고 그냥 뭐 이왕 그렇게 된 거 그냥 이제부터 형님으로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외람되게도 함춘호 형님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아, 제가 어렸을 때 그냥 네. 이미 저 세상 우상 아, 세상이라고 하면 저 세상이라니요 스타가 되어 계시는 신계에 계신 분이었는데 네, 그런 분이셨는데 근데 갑자기 형님이라고 부르고 같이 영상을 찍고 이런 날이 온 게 너무 신기하고 진짜 네. 성공한 덕후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직도 좀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에이. 네.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굉장히 어떤 좀 공식적인 인터뷰가 아닌 자리에서나 들을 수 있는 재미있는 맞아요. 꿀잼 썰들을 많이 확보를 해놨으니까 이제 어쩜 채널에 조만간 올라올 춘좀도 기대해 주시고요. 춘좀. 네. 그리고 성우와 함께 찍은 하좀. 하정. 네. 또 기대를 해주시고요. 또 앞으로도 멋진 게스트들 많이 저희가 섭외를 해서 재밌는 시간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쩜 어탐 다 이제 뭐 요즘 많이 사랑해 주세요. 게스트 풍년이잖아요. 네, 맞아요. 많이 나와 주시고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길드 어쿠스틱 기타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이번에 47% 할인율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할인율 순서대로 가요. D-BUD입니다. D150CE 모델인데 D150CE 모델은 저희가 2019년에 한번 했었고요. 오늘 오랜만에 다시 하는 거고 할인율이 좀 많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메리트가 또 지난 시간보다 좀 더 있죠. 가격도 98만 9천 원. 왠지 100만 원이 안 하는 것 같지만 거의 100만 원. 아닌 것 같지만 비슷한 거. 네, 할인율은 그래서 적용이 된 거죠. 아, 그래도 만 원에서 빠져요. 그렇죠. 11,000원이나 빠집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120CE를 D120CE를 54%로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명호 씨가 먼저 사는 사람이 임자. 저는 54 해서 오늘은 정말 사장님이 미쳤어요. 이렇게 54%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네, 오늘은 47%, 98만 9천 원. 이것도 미쳤어요. 47%도. 이것도 대단한 거죠. 네. 거의 지금 정신줄 놓기 직전입니다. 47. 네. 다음 시간은 이제 드디어 정신줄 놓습니다. 51. 네. 그럼 바로 D-ROM C 스펙 살펴볼게요. 98만 9천 원이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은 107cm, 무게는 2.12kg, 두께는 115mm, 구프레 뒷둘레는 80mm, 드레드넛 컷어웨이 쉐입에 솔리드 시트카 스프루스 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솔리드 로즈우드 축구판에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프리카 마호가니 C쉐입 넥, 헤드머신은 길드 빈티지 18 오픈 기어 튜너 니켈 재질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본넛이고요. 스트링은 다다리오 포스포 브론즈 라이트 012게이지 들어가 있습니다. 너트 너비는 44.5mm, 지판 로즈우드 지판공유 반지름 406mm, 스케일 길이 648mm, 20프렛 있고요. 프리앰프가 있어요. 길드 피시맨 소니톤 GT1의 볼륨톤 컨트롤 브릿지는 로즈우드입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이 가보겠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이게 기름과 바삭함이 공존해요. 그 저도 신기했어요. 딱 그 느낌. 로즈우드이기 때문에 기름기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딱 쳤을 때 그 완전 마른 바삭바삭한 소리가 같이 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거 있죠. 요즘 이제 유행하는 그 요리 중에 그 통삼겹, 크리스피 통삼겹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오븐에 넣어서 이제 잘 구우면 겉에가 이제 겉바. 이렇게 크러스트가 형성이 되면서 맞아요. 거기는 바삭한데 안에는 육즙 팡 터지는 맞아요. 그런 게 공존하는 기름과 바삭함의 공존. 겉바속촉. 네, 딱 그런 느낌입니다. 치는 질감도 바삭바삭해요. 네. 근데 나오는 건 기름기가 확 있죠. 아무래도 로즈우드니까. 이 크리스피가 되게 베이스 신기하네요. 디바디에서는 피지컬도 확실히 있고요. 네. 네. 저는 이제 겉만 딱 이렇고 안에는 완전 기름기가 이제 많은 게 그 네.
KFC 닭 같아요. 아 KFC 닭 크리스피를 딱 찢으면 안에서 닭 기름이 네, 막 줄줄줄줄 여기 막 뭐 기름 누렇게 막 막내로 아니 그렇게 더럽게 먹진 않고 이렇게 내려온다 누렇게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 저거 있잖아 KFC 그 메뉴 중에 더블 뭐 그 징거 아니 그 징거 있잖아 버거? 징거 버거 말고 반대로 돼 있는 거 있잖아 닭으로 아, 위에 올라가고 네. 그 맥스다운이라 그러나? 아, 네. 네, 맞아요. 그거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기름 와 이거 너무 이제 인권이 떨어지는 느낌이었고 잘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좀 기름이 시원해 나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그만큼은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기름이 네, 그렇게 많다는 얘기는 네. 아니고 기름이 있지만 바삭하다. 그런 느낌이다. 네. 좋아요. 핑크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그런 느낌이네요. 일반적인 로즈우드에 비해서는 건조감이 확실히 많이 느껴지네요. 아 네. 맞아요. 아 이거 확실히 그 마호가니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있어요. 네. 마호가니처럼 이렇게 따뜻한 느낌의 바삭함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약간 인스턴트 식품의 바삭함 있죠. 그런 느낌의 바삭함이 네. 좀 있어요. 뭔가 되게 치즈볼이 치즈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치킨에 들어가는 네. 그런 크래킹한 사운드가 그런 느낌이 좀 느껴지는 있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사운드 이렇게 쭉 들어봤고요. 이거는 앰프가 있으니까 앰프 모니터 네. 한번 해볼게요.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약간 먹먹하죠? 좀 조절해볼게요. 지금 그냥 쳤을 때도 그 크리스피함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지금 주문만 딱 빼면 아마 그게 확 살아날 것 같은데 가보겠습니다. 미들 빼니까 괜찮네요. 딱 미들만 빼면 되겠네요. 그게 살아있죠. 좋습니다. 이번엔 아르페지오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오, 크리스피가 잘 올라오네요. 미드를 쫙 빼놓고 나면은 우리가 그냥 일반 통에서 들었던 것보다 조금 무거워지긴 하지만 그래도 맞아요. 비슷한 네, 성향의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사운드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정원밴드의 러브송 들려드릴게요. 러브송 듣고 오겠습니다. 뿅.
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바로 명호 씨부터 지름평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올솔리드 드레드넛에 이런 가격을 찾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초대박 세일 겉바속촉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초대박 세일 겉바속촉.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세일. 알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딱 말씀드리자면은 그 기름기와 바삭함이 공존하는 그 감성이 이제 이 기타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고, 여러분 그 크리스피 오븐 통삼겹 맛있습니다. 꼭 드셔보세요. 크리스피 오븐 통삼겹 이렇게 드시겠습니다. 이렇게 드시겠습니다. 이렇게 네. 드시겠습니다. 좋아요. 네, 이렇게 할게요. 네, 오늘 D150 같이 또 사장님이 미쳤어요. 울트라 초대박세일 47로 해봤고요. 오늘은 47, 40%대에서 끝나지만 다음 시간은 50으로 갑니다. 네, 51%는 OM140C2로 돌아옵니다. 이건 뭐 그냥 기타가 마음에 안 들어도 사면 이득입니다. 사놓으면 이득이야. 그게 이제 50%가 넘어가면 그 물건이 뭔진 중요하지가 그렇죠. 않아요. 그냥 사는 게 이득인 뭐 그런 기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길들어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